네, 한경TV 기자들이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발로 뛰며 취재하는 취재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 산업부 박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에서는 뭐 애플이 사상 처음으로 시총 3조 달러를 네. 넘어서고 아주 뭐 축포를 터뜨리는 그런 양상인데 우리나라 빅테크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네, 있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카카오 많이 빠졌죠?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의 주가는 2년 전과 비교해 70%가량 급감했습니다. 오 마이 갓. 국내 빅테크 투톱인 네이버와 비교해도 주가 하락세가 가파른데요. 주가 하락을 주도하는 건 외국인입니다. 어제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자금 반짝 들어오긴 했으나 외인이 지난달 13일부터 카카오에서 15거래일 연속으로 자금을 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인 지분율은 4년 내 최저 수준입니다. 뭐 코스닥에 뭐죠? 조그만 종목도 아니고 카카오가 네. 저렇게 빠졌다는 게 놀랍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떠난 이유가 뭡니까? 대표적인 성장주인데 더 이상 성장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먼저 카카오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공들이고 있는 생성형 AI 계속해서 공개의 시점이 밀리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는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코GPT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코GPT 2.0을 당초 올해 상반기 공개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하반기로 한번 밀렸고요. 이것도 연말께나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지 생성 AI인 칼로 2.0 또한 원래는 5월 출시였는데요. 6월로 한번 밀리던 이마저도 또 3분기로 연기가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전 세계 투자자를 사로잡을 동안 카카오는 생성형 AI 열풍에 전혀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기로 한 게, 내놓기로 한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안 나오니 점점 실망하는 네.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밀리는 겁니까? 카카오 측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뭐 연기는 아니다. 목표였으나 고도화를 위해서 시점을 조금 수정한 거다. 이런 아리송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고도화가 얼마나 이루어질지 기대감은 더 높아질 텐데요. 경쟁력에서도 사실 의문이 듭니다. 카카오 측은 그간 해외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력에 대한 질문에 줄곧 이 기술력에선 뒤떨어질 수 있으나 한국어 특화 능력에는 강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현재 네이버나 구글보다 보유한 한국어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 AI의 한국어 역량 강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산 AI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국내 인공지능 분야 100여 개 기업들이 힘을 모아서 초거대 AI 추진 협의회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 협의체에 카카오는 참여하지 않았고 회장사의 네이버 클라우드와 LG AI 연구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불참으로 카카오가 AI 산업 주도권 경쟁에서 더 멀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진짜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지난번에 큰돈 주고 인수한 네. 그 SM 엔터테인먼트 있지 않습니까? 이 카카오가 뭔가 뭐 그런 점에서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기대도 조금 있었는데요. 네. 그 점도 사실 물음표입니다. 카카오가 올 1분기 말 SM엔터를 인수해서 카카오 자회사로 편입된 SM엔터의 실적이 올 2분기부터 카카오 실적이 100% 반영이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카카오 실적의 기여할 효과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익이 잘 나오면 300억에서 400억 정도 나오는 회사를 무려 1조 4천억 원에 사들였으니 너무 비싸게 산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 더해 인수 이후 주가 줄곧 내리막입니다. 또 카카오엔터가 최근 넥스트 챕터라는 명목하에 경력 10년 이상 직원 대상에 이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사실상 구조조정의 일환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돌파구로 삼았던 신산업과 콘텐츠 부문 이 두 성장 동력 모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보니 투자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뭐 신산업과 콘텐츠는 그렇다고 치고 그렇다면 네. 본업은 어떻습니까? 네, 카카오의 본업은 이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에서 나오는 광고잖아요. 예. 네, 광고가 경기 침체로 광고주들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마저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통상 2분기와 연말이 광고 성수기로 꼽히는데 최근에 경기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딱히 성수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55%가량 빠진 데 더해 증권가에서 2분기에도 전년비 16.5%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예. 있습니다. SM 실적을 더해도 전세 실적 뒷걸음치고 있는 겁니다. 1분기에 사실 시장 전망치를 40%가량 밑돌았으니까 실제 실적은 이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내년 기대해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카카오에 대한 보고서 또한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지금은 보고서 또한 내놓을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연말에 코GPT가 나오고 카카오의 어떤 서비스들과 어떻게 잘 접목시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내년 경기 개선에 더해 카카오가 지금 하고 있는 비용과 인력 효율화 작업이 효과를 내면 그 후에나 실적 개선을 기대해보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뭔가 좀 좋다 능력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혜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